오늘이 2023년 12월 24일. 오늘이 크리스마스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오늘 오버각시는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우리가 이제 여름에, 2023년 여름에 이제 잡아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냉동에다가 보관했던 겁니다. 손질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했던 건데, 이제 지금 다 꺼내가지고 방건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래 보면 백조기 있고 농어 있고, 여기는 또 민어, 그리고 여기도 민어가 이렇게 자, 한 뼘, 두 뼘, 한세뼘 되는 민어. 민어도 여러 덩어리 있네요. 그리고 저기 도다리, 저기 심대도 보이고, 요것도 하루에 잡은 거, 이렇게 잡아가 손질 깨끗하게 해가 냉동해놨던 겁니다. 여기도, 여기 장대도 큰거 하나 있다. 우와, 크다. 이건 민어 한 마리, 장대 한 마리. 자, 여름에 민어 잡힐 때, 그러니까 6월달, 7월달, 그때 이거 한 겁니다. 이 안에도 지금 아직 한요 정도 있습니다. 물량은 많지는 않아요. 우와, 이게 줄돔 있네. 깍돔도 있고, 줄돔도 있고. 이야, 줄돔도 있습니다, 이게. 자, 요거는 도다리. 우와, 요것도 요렇게 하루에 한요 정도. 한요 정도지 잡혀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방건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안에 데리고서 다 들고 들어와서, 에? 민어요? 박스에도 좀 있어요. 민어 좀더 냈으면 좋겠는데. 아니, 아직 더 꺼내야 돼요. 박스에 한두 박스 정도 더 있어요, 민어. 우와. 아직도 더 꺼내야 됩니다. 우와, 요거는 2023년 6월 16일 날에 요렇게 딱 묶어놨네요. 여기 보면 민어 두 마리, 박대 세 마리, 뭐 쥐치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요렇게 지금 물에 담가가지고 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지금 계속 흘러내서 해동을 하고 있어요. 와, 민어 좋다. 여기 도다리, 여기 민어 조기, 줄돔 이렇게 많네. 오메 뭐 이렇게 큰 줄돔도 있어? 이야, 이거는 횟감인데, 이거를 이렇게 해놨구나. 자, 이렇게 큽니다. 횟감 여기도 이것도 손바닥만 해가지고 딱 좋네. 이런 것도 있고, 민어, 백조기, 농어, 심대, 딱돔, 민어조기, 서대, 뭐 하여튼 종류가 많습니다.